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이고요. 오늘은요, 좀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역시 동물 이야기이고요. 우리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 그러면 여러분, 조상님 그러면 우리 인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겠죠. 그런 식으로 쭉 위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쯤 되는, 네, 그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테고요. 그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간이 쥐와 비슷한, 그런 설치류와 비슷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때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더 올라가면 파충류와 비슷했던 시기, 더 올라가면 물고기와 비슷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여러분, 진화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포유류잖아요, 인간은. 예, 그렇죠. 근데 이 포유류가,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솔직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룡이 굉장히 유적을 떨치고 있었던 시기에, 포유류,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인 포유류는 거의 쥐 크기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터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자기 몸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공룡이 멸종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룡이 멸종하니까 포유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또 나중에 인간도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한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불행이지만 우리 포유류들한테는 큰 기회가 됐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재미있는 또 소식이 보면 우리 쥐 크기의 우리 포유류 조상이 거대 공룡의 뼈를 갉아먹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조홍석 기자님의 물바람 숲이라고 하는 한겨레에서 하는 기사인데요. 볼까요, 한번?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20배는 큰 거대한 초식공룡이 강변에 죽어있다. 육식공룡의 공격을 받았는지 자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강류, 익룡 등 다양한 청소동물이 사체에 몰려들어 고기를 뜯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생겼... 이건 엄청난... 그죠? 초식동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죠. 예. 마멘치사우루스라고 하네요. 예. 아시아에 서식했던. 야, 네. 큰 포식자가 사라진 밤이 되자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쥐 크기의 동물이 나타나서 공룡 뼈에 붙은 연한 조직을 갉아먹었다. 연골 같은 거, 그죠? 이 동물은 사람, 개, 쥐 같은 포유류의 먼 조상이다. 1억 6천만 년 전이요. 1억 6천만 년일 거예요, 아마. 중생대 쥐라기 포유동물이 용광류 초식동물의 뼈를 갉아먹은 흔적이 중국 북서부에서 신장성에서 화석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라고 하는 곳의 연구자들은 자연의 과학에서 초식공룡 뼈에 남은 이빨 자국 화석은 포유류의 먹이 행동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빨 자국 같은 거를 이렇게 쭉 표시를 했네요. 그죠? 용광류. 용광류는 아까는 이런 거대한 동물, 이런 동물인데, 예. 뼈를 갉아먹은 흔적이 보이는데, 이게 설치류들의, 그죠? 그러한 쇠기 같은 그런 이빨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였다. 그래서 소행성 충돌,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새를 뺀 공룡이 모두 멸종하자고 해서 포유류가 차지하면서 번성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최근 10에서 20년 동안의 고생물학 연구 결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 결과 포유류의 진화는 통념과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공룡 시대 때부터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포유류 조상은 커다란 공룡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간 작고 겁많은 동물이었다. 그렇죠. 약간 청소동물급 이러는 거였나봐요. 그죠? 평균 크기는 100g이 안 됐다니까,
쥐 크기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들은 육상 생활뿐만 아니라 습지, 그다음 굴파기, 나무 위, 활공 등을 통해서 초식, 축인식, 육식, 잡식 등의 다양한 먹이를 사냥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 때부터, 공룡 시대 때부터 다양한 생태 환경에 적응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어떤 포유류 조상은 오소리 크기로 몸집을 키운 포식자였다. 그래서 소형 공룡을 잡아먹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쥐 같은 동물이라 청소동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먹이 활동을 하는 우리 포유류 조상들도 존재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발견된, 그죠? 화석. 이것도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건데, 화석이 발견된 곳은 우르무치 인근의 퇴적층인 치구층으로, 2000년 이후 독일과 중국의 공동 발굴 조사가 진행됐는데, 연구자들은 이 지층에서 길이가 20m가 넘는 대형 마멘치사우루스의 뼈 화석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아까 전에 저 사진을 보이셨죠? 굉장히 큰데, 근데 여기서 독특한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뼈에서, 그죠? 연구자들은 이 흔적이 다른 큰 공룡이 밟았거나 곤충이 파먹어서 생겼는지 검토한 결과, 벌레를 잡아먹던 당시의 소형 포유류가 위아래 턱에 한 쌍씩 난 송곳니로 뼈의 오목한 부분을 갈죽거리며 연한 조직을 떼어먹은 흔적이다. 그래서 치구층에서 발굴된 포유류 조상의 송곳니와 흔적의 크기가 같고, 현생 식충 포유류의 입뼈 자국과 양상이 비슷한 것도 이런 것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아, 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가서 조금 혼내고 왔는데, 쟤네들의 조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시 치구층이 쌓였던 곳은 강이 구불구불 느리게 흐르고 홍수터가 넓은 강가였다. 그래서 기후는 건조했지만 계절 변화가 커서 죽은 동물이 홍수 때 쓸려 내려가 파묻히곤 했다라고 하니까, 와,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강가였고, 그쵸? 그리고 물을 마시러 왔다가 뭐 죽은 또는 뭐 습격당한 그러한 이런 공룡들, 그죠? 이런 공룡들의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체가 있으면 그거를 포유류 조상들이 와서 갉아먹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야, 생각만 해도 참 장엄한 대자연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쵸? 야, 참. 생물이라는 건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